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2023년 3월 1일 아침입니다. 아침 기도 시간으로 가는데 오형제여,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하는 참미가를 듣고 하겠습니다. 주곧 다시 오시리니 그 영광의 하늘집 들어가서 노래를 갈바리 십자가 앞에서 우리 함께 노래 발휘하는 찬미를 들었습니다. 네, 놀라운 구경거리입니다.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.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. 관광객이 들뜬 마음으로 올드 페이스풀을 찾듯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.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우리도 그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. 현란한 말솜씨는 잠시 동안 군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시킬 수 있지만 우리의 언어가 꾸준한 영향력과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하려면 삶의 모본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.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거룩한 삶의 감화력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설득력 있는 설교입니다. 논쟁은 제 아무리 완전 무결해도 반감을 일으키지만 경건한 모본에는 완강히 반대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. 사도행전 510페이지요. 그대가 세상에서 유일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. 그리고 성령께서 필요한 변화를 일으키도록 합시다. 이 아침 이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제 아침에 말씀하셨듯이 이같이 영원한 언약으로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저희들과의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도 저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아침 또 기도합니다. 밖에 어젯밤에 또 비가 왔어요. 지금 정말 캘리포니아에 눈, 비가 연결해서 오는데 어젯밤에 어떤 곳에서 이물 난리로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지, 이렇게 들려오는 뉴스에서 보면, 힘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잘 보살펴 주실 수 있기를 저희는 기도할 수밖에 없네요. 지금 밖에 바람이 많이 불면서 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예, 이 아침 시작하면서, 우리가, 하나님을 바라고, 바랄 때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내맡길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 이 땅의 상처를 치유해 주심하고 역대하 7장 12절로 17절에 약속을 하셨습니다. 하나님 저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또 교회와 또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이 정말 이 상황에 오늘 이 아침 시작하면서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희가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.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을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무릎 꿇고 그 아이들의 영혼 하나하나를 사랑하면서 또 올바른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.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애언을 하시고, 네, 거의 30개의 애언을 내놓으시고 그 모습 그대로 그 땅에 그 시간에 사람들을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사람들의 사악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히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저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에 계시면서
우리 이제 딱 정확한 시간에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 가신 주기도문으로 이 아침 또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.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.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. 아멘. 네.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, 를 함께 해주시고, 이번 한주 또, 안식일에 우리, 할아버지 또 아들, 교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, 메시지를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또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네, 오늘 비가 많이 오지만, 이 주변 캘리포니아의 모든, 우리 이웃들이 힘을 내고 안전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. 네, May God bless all of you. 아멘.